자, 이제 1장 유체 성질부터 자 들어갈 텐데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리학에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영역을 갖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공부하시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이제 조금 복잡한 거 다루더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들 잘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 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선별해서 자 문제 풀 테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도 전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내용이 아마 있을 거고 빠진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잘안 되면 자 그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럼 첫 번째 1장 유체 성질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유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한자풀이 하면 뭐야? 흐르는 물질이에요. 움직인다 이런 얘기 움직인다. 자, 그럼 네. 고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상태에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고체를 뺀 액체, 기체가 유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가했을 때 최적이라든가 밀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압축성이라고 하고요. 압력이나 밀도를 갖다 가해도 변화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 비압축성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 뭐예요? 기체. 그 다음에 관내 수격 현상 이렇게 물질. 이게 지금 뭐야? 액체죠? 자, 수격이니까 물에 의한 충격을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속보다 빠른 비행기 둘레 공기 흐름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체죠? 자, 따라서 유체라는 것은 기체, 액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비압축성 유체. 자, 이거는 뭐야? 압력을 가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밀도나 체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액체. 상온 액체입니다. 상온 액체. 그 다음에 물체 둘레를 갖다 그러는 기류, 건물 둘레 기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점성 유체와 비점성 이렇게 있어요. 점성이라는 건뭐 달라붙는 거, 끈끈하게 달라붙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성인데, 유체가 이동할 때 속도에 비례하는 전단 응력이 생겨서 유동에 역행하는 저항력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점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전단 응력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새로운 용어, 희한한 용어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용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갖다 제가 다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다가 용어가 나오걸랑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용어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해결되면 하시고요. 그게 정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찾아볼 용어는 찾아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어요. 자, 전단 응력은 뭐냐면은 이건 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뭐냐면 두 개의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두 개의 물질이. 자, 여기서 힘을 같은 방향 가하면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힘을 갖다가 서로 반대로 가하면요. 어떻게 돼?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가 포개졌을 때 힘이 위아래 작용하면 이렇게 단층 잘리 잘려 나갑니다. 이때 작용한 힘을 갖다 뭐라고 그래?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야. 전단력.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갖다 고정을 시켜놓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유체를 집어넣고 힘을 갖다가 여기다만 가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즉, 힘을 가했을 때 물체 평면에 가해지는 힘을 갖다가 전단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전단력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얼음 빙판을 갖다 살때 말이죠. 얼음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발 신어요. 자, 그리고 미끄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미끄러지죠? 딱 뛰어가지고 딱 대면 어떻게 돼? 촥! 밀려나는 겁니다. 그왜 미끄러지는 거예요? 점성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이 있으면요. 미끄러 나가지는 않고 돼요. 벌러당 자빠져요.
예를 들면 고무신 신고 여름판 타보신 분 있어요? 고무신. 이게 잘 미끄러질 것 같아도 벌레랑 다 빠져요. 그 미끄럼 탈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운동화예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착 하면 촥 밀려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등산화 같은 경우는 잘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점성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착력이죠.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안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자, 물체 평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항을 역행하는 힘이 생기는데 예를 들었다 우리가 뭐라 한다? 점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쉬운 얘기 그래요. 미끄러지려고 했는데 안 미끄러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우리가 미끄러질 때 앞으로 팔을 저어요? 뒤로 저어? 미끄러지려고 했대. 뒤로 미끄러지면 앞으로 팔을 저었고. 그렇죠? 앞으로 미끄러지려면 뒤로 팔을 졌잖아. 저항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점성. 자, 비점성은요. 마찰 저항이 없는 겁니다. 이게 비점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상 유체와 실제 유체인데요. 이상 유체는 이론상 가능한 거. 자, 마찰이 없고 그다음에 비압축성이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달라붙지도 않고 뭐예요? 압력을 가해도 변화가 없는 거. 이거를 갖다 뭐라 한다? 이상 유체. 자, 그다음에 실제 유체입니다. 점성도 있고요. 압력을 가했을 때 최적의 변화가 오는 것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실제 유체라 한다. 자, 네 번째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 자, 이거는 뭐야? 그냥 간단하게 기체 1몰의 자, 분자수가 몇 개면요? 6.02 곱하기 10에 23개 분자수를 가지면 요놈이 가지고 있는 최적은 자, 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얼마 갖는다? 22.4리터의 최적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 숫자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보가드로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법칙을 갖다 만족한다. 자, 두 번째 분자 상호간의 인력과 기체 자체의 최적을 무시한다. 자, 상호 간섭을 갖다 무시한다. 우리가 이전 파티에서 자, 이 소화 이론을 할 때 보면 이상 기체 상태 방식을 할 때 뭘 다뤘냐면요. 자, 이상 기체라는 것은 뭘 갖다 만족한다? 분자 간의 간섭을 무시하고요. 볼사르의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를 갖다 뭐라고 했어요? 이상 기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이다. 자,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나온 거는요. 비점성의 비압축성은 뭐야? 이상유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고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에 따라 바뀐다. 즉, 자, 뭐에 따라서? 볼샬러드의 법칙을 다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자, 무관하고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자, 다섯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자, 그 다음에 같은 게 뭐예요? M분의 WRT다. 이렇게 자, 표현된 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절대 압력, 최적역. 자, 요거는 몰수열.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자, 요거는 절대 온도. 자, 요거는 뭐라고 했죠? 분자량, 요거는 질량. 자, 그런 것들이 수식이 자, 기억이 나시면 뭐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유체 단위예요. 유체 단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I 단위인데 국제 표준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필요 없이요. 안 하고 자, 바로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 길이는 이제 미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 옛날에는 요 SEC를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S로 표기합니다. 자, 전류는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죠. 그 다음에 광도 칸델라, 칸델라. 그리고 물질의 양은 우리가 몰이라 한다. 이렇게 몰. 물질의 양, 몰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 명칭을 갖는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체 성질을 따를 때 이런 물리량에 따른 명칭, 그 다음에 기호, 기본 단위 조합 이걸 모르면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 그 뭐랑 똑같으냐면, 자, 우리가 제품은 한국 제품인데요, 사용 설명서가 뭐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힘, 뉴턴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는 뭐 어떻게 N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기 안에 이렇게 N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 자, 압력은 파스칼 씁니다. 자, 파스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줄. 에너지 열량, 줄. 동력 전력은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거고요. 전하는 뭐라고 한다? 쿨롱 또는 뭐 쿨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압은 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본 단위 조합인데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량은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매스알.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 어떻게 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a 악셀레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악셀레이터. 악셀레이터가 뭐 가속기잖아요. 그러니까 H자 쓰는 거야. 자, 근데 가속도란 얘기는 뭐예요? 속도를 갖다가 시간을 한 번 더 나눠준 걸 갖다가 우리가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라는 것은 초당 몇 메타 가는 게 속도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다시 또 뭐로 나눠야 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다니는 건 뭐가 돼? 미터 퍼 세크 자성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근데 질량이니까 얘는 뭐예요?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유턴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저는요,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시시하거든요. 다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지, 실제 아는 건 아니에요. 왜? 실제 알면요, 저 뒤에 가서 단위 변화 때 여러분들 해보시면 실제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이요. 압력은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어? 면적당 누르는 힘이 이게 압력이란 말이에요. 압력.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 뉴턴 대신에 뭘 갖다 썼어요? 이렇게. 킬로그램 포스라는 거 썼어요. 킬로그램 포스.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 요거는 뭐냐면은 질량 곱하기. 이 중력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m이고요. 중력 가속도, 중력은 그래비티잖아요. 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f는 mc. 자, 그래서 킬로그램에다가 자, 중력 가속도 얼마? 9.8m에다가 세크 제곱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9.8에다가 킬로그램에다가 미터에다가 세크 제곱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럼 킬로그램 포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거 쓰지 말라잖아. 이런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왜? 중력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중력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고 바뀌지 않는 절대값이 뭐로 하자? 뉴턴을 하자는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킬로그램 포스 쓰는 게 아니라 뭐로? 뉴턴 하는데 아직도 시험에서는 나는 옛날에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내도 무방한 게 이렇게 되는 거라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반 힘하고 그 다음에 자, 즉 가속력이죠. 그 다음에 중력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9.8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포스는 얘가 지금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얘가 뉴턴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가? 9.8 뉴턴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kg 보스는 9.8 뉴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중력 형태로 표현하는 것 갖다가 중력단이라고 그래. 중력. 이거는요. 절대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으로 표현된 걸.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외우는 게 왜 중요한지 나오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니까 에너지는 줄인데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네, 그죠? 자, 우리가 볼 때 점을 딱 찍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점 찍은 건 곱하기예요, 곱하기. 네? 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점을 찍는 거야, 이게. 곱하기하고 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래서 에너지니까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력 전력은 여기서 뭐 써요? 와트 씁니다. 줄퍼세크죠? 줄퍼세크. 자, 요거는 W, 에너지, 시간, 파워, P. 그래서 파워 P는 시간분의 어떤 거? 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줄퍼세크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뉴턴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거는 뭘로 쓴 거예요? 이거는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중이라고 읽어요.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중에다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지금 뭘 갖다 표현했다? 바로 동력을 표현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네? 이런 것들 보셨을 거라고요. 옛날 거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하는 쿨롱이고요. 전압은 이렇게 줄퍼 쿨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 내기.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의만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자, 네 번째 SI 단위입니다. 자, SI 이제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도음이 배수다 이런 얘기야. 접도음 배수. 자, 테라가 나옵니다. 테라. 10의 12승이다 이런 얘기. 테라. 그다음에 기가 10의 9승이요. 자, 메가 10의 6승. 여기서 요 메가를 갖다 써요. 10의 6승 쓰고요. 자, 참고로 10의 6이란 얘기는 뭐야? 10을 갖다가 연속해 가지고 몇 번 곱해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을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얘를 갖다가 여섯 번을 곱해라. 이걸 갖다 우리가 10에 아 여섯 번 곱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갖다 뭐라고 그래요?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연속해서 곱해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의 3등은 킬로인데 소문자 써요. 자, 메가는 지금 대문자죠. 메가기가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킬로 소문자 표기합니다.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소문자. 그 다음에 헥터. 요거는 100의 단위. 10의 제곱입니다. 헥터. 요건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그 태풍에 영향이 왔을 때 태풍 중심의 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얘기 뜰 거예요. 네? 뉴스 갖다 보면 그때 쓰는 게 헥토예요. 헥토. 자, 데카. 그리고 대시. 필요 없고요. 센치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 단위 우리는 뭘 쓰냐면 미터를 씁니다. 자, 1미터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1미터는 100cm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100은 10을 갖다가 몇 번 곱해야 돼? 두 번 곱해야 되는 거죠? 10을 두 번 곱했으니까 10의 2승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생기긴 하네요, 지금. 자, 알고 있는 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자, 1m는 몇 밀리미터에 그러면요? 1000이죠? 1000mm잖아요. 그러면 10을 갖다 몇 번을? 세 번을 곱했으니까 아, 10의 3승의 밀리미터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는 다들 다 아시더라고요. 까지는.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물어보면 이제 이것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1cm는 몇 미터냐는 얘기야, 이게.
그 요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 산수잖아, 보면. 센티미터잖아요. 얘만 남겨야 되잖아. 자, 100이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일로 포리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1미터단 얘기죠, 100분의 1. 그 1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을 100으로 나눕니다. 0.01이잖아요. 자, 근데 요걸 갖다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으면, 요 100이라는 거는 10의 2승이죠. 10을 두 번 곱한 거야. 자, 1은요, 10을 갖다가 0번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이라는 놈을 갖다가 한 번도 안 곱했다. 가장 작은 숫자가 뭐냐면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표현하면요. 자, 10에 0에서 밑에 거를 빼줘요. 이렇게. 그럼 10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법이에요. 그 뭐냐면 10에 3승하고 10에 2승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1000. 100이죠. 1000분의 100은 얼마?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 결론은 뭐냐면 요거 딱 하면 10의 2에서 밑에 거 빼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기는 빼줘야 돼.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요런 거 딱 나오면 아, 10의 2승분의 1은 뭐랑 같아야 돼? 10의 마이너스 2하고 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얼마 되겠어요? 10의 2가 되겠죠. 10의 2가.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랑. 10의 0에서 지금 그냥 2를 빼면은 마이너스 2인데, 요게 10의 0이잖아요. 10의 0에서 빼기 2를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빼기 빼기니까 뭐로 바뀌게, 더하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0의 2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산수예요. 산수. 자, 근데 이게 잘, 힘들다 그러면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힘드시면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자, 편리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1cm는 10의 몇 승으로 표현한다?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1mm는요, 요거는 몇 메타예요? 요거, 1000분의 1이잖아,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얘는 10에 3번 곱한 거야. 자, 10에 빼기 3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미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 나오면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표기하면 되고, 마이너스면 여기 뭐로? 플러스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해. 왜? 우리가 수능 볼 것도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자, 10mm다 그러면 얘는 몇 메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상 이걸 주어져.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관리사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공식을 몰라서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더라 당황을 내시는 거예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딱 보면 계산 문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용 다 알아요. 얼마나 억울해 본인은. 자, 그럼 숫자 10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니까 미터 바꿀려고 해도 얼마 해야 돼? 10에 빼기 3승 미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10의 1승이잖아. 그죠? 자. 그 여기에 관련된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죠. 자. 10의 2승하고 10의 그 1승을 계산해 봐. 자. 10을 2승이라는 얘기는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죠? 10의 1승은 그냥 10이야. 자, 요건 얼마야? 1000이죠. 10의 몇 승이야? 3승이죠. 그러면 2하고 1 더해서 3 나오네. 그죠? 아하. 그래서 이런 지수끼리 곱하기 할 때는 위에 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에 1 빼기 3승이죠. 더해주는 거니까. 그럼 몇 승? 마이너스 2승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산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게 안 되신 분이 좀 있을 거라 지금 시간을 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초 그 강의 예,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나와요. 자, 10cm다. 자, 몇 메터냐, 10cm. 10 곱하기. 센티미터는 10에 빼기 2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10에 더해주니까 빼기 1승 미터죠? 이렇게. 그 0.1m네. 10분의 1이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0cm는 그럼 바로 몇 미터예요? 0.5.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100분의 50이니까. 쉬운 얘기로. 자, 그죠? 4cm는 그럼 몇 미터? 4 나누기 100 하면 되죠? 이제 바로바로. 얼마? 0.0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25mm의 배관의 구경이 자, 25야. 이걸 갖다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밀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로? 1000으로 나눠야 되겠잖아요. 그죠? 1000분의 25잖아요. 이렇게 이제. 0.25m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요. 계산해서 보면 순간적으로 이거 들어가면 맞아요.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다 뭐가 돼요? 0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0.025.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고요. 계산하시면서. 자, 그러면 1000분의 25니까 계산기 누르면 0.025 나올 거라고요. 자, 250이 됐을 때 얘가 지금 뭐야? 0.25m가 되는 거죠. 왜? 250mm는 25cm니까. 그죠? 센치로 바꾸면. 자, 그래서, 자, 1mm하고 센치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 있잖아. 그죠? 1cm가 10mm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제곱밀리미터, 요거의 제곱이에요. 얘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그냥 5 썼게요. 자, 5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려면 일단은 숫자 5 가고 곱하기 요거. 자, 일단 밀리미터를 갖다가 두 번 곱해라는 뜻이잖아. 그죠? 자, 1밀리미터는 10에 빼기 3승미터. 그죠? 곱하기 10에 빼기 3승미터.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미가. 그죠? 그럼 미터 미터니까 이거는 5 곱하기 얘하고 얘는요 10에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빼기 6에다가 자 미터가 몇 개? 두 개 있는 거. 자 따라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에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제 차근차근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마이크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마이크로. 만약에 마이크로에다가 패럿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크로는 10에 빼기 몇 승이다? 6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에다가 F가 붙었다. 그럼 얘는 뭐야? 10에 빼기 12승 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빼기 15승은 뭐냐면요. 기준이 우리가 여기를 1로 잡았을 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빽. 백으로. 그래서 0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10에 빼기다 그러면 뭐야? 0.1. 10에 빼기다 그러면 뭐야? 0.01. 자, 10에 빼기 3승이다 그러면 0.001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에 빼기 12승은요 어떻게 해야 돼? 0.00000000001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숫자를 갖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도입한 게 저기는 접두어 및 배수예요. 자, 그럼 저거 해야 되겠죠. 절대 복잡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는다고요. 시험 내는 사람. 그 바로 뭐예요, 그냥 피코패럿, 나노패럿, 나노암페어, 밀리암페어 이렇게 줄일 거죠. 자, 그리고 지우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접두화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자, 정리하면 어떤 거? 자, 메가 킬로요. 그다음에 센치, 자, 밀리, 마이크로. 자, 그리고 여기는 피커. 자, 이런 것들 위주만 좀 보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주요 단위 환산이 있어요. 자, 길이에 관련된 거, 피트입니다. 1피트. 이 외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피트가 약 0.3m, 1피트가. 그 다음에 인치. 요거는 우리 많이 쓰잖아. 그죠? 인치요. 자, 25.4mm예요. 자, 1인치가. 센치로 바꾸면 얼마 되죠? 2.54cm, 1인치가. 그리고 요거 인치는 잘 알아두셔야 돼. 인치. 자, 질량 파운드 씁니다. LB요. 자, 요게 얘하고 얘하고 보면 얘는 숫자 1이지만 얘는 이제 영어로 AL, LB. 자, 파운드입니다. 요게 약 0.45kg이에요. 1파운드가 0.45kg. 이런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할 때요? 볼링공 고를 때 쓰잖아요. 15파운드, 20파운드. 근데 이게 몇 킬로인지 몰라, 이게 파운드를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1파운드가 약 0.45kg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파운드 정도 되면 약 몇 킬로? 9kg 정도 되는 거죠. 자, 부피. 갤런열 3.78L야. 1갤런 요거.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가 1000L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피에 관련된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량에 관련된 것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자, 1kcal가 자, 4184줄이라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줄이, 자, 몇 칼로리? 0.24칼로리다, 야. 1줄을.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얘가 0.2389예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럼 1칼로리는 몇 줄이에요? 0.2389분의 1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값이 얼마 나온다? 4.184줄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 잡아도 돼? 그냥 4200 정도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kcal는 4200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1줄이 0.24라는 거, 1줄이. 그럼 칼로리 물어보면 0.24분의 1값 하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요 단위 환산에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에 관한 거. 자, 길이는 이제 피트하고 요 인치. 그다음에 자, 질량. 자, 부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힘이 나옵니다. 자, 힘은요. 킬로그램 중 이제 중력의 단위죠? 9.8뉴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9.8뉴턴. 자, 그 다음에 1뉴턴은 9.8분의 1의 킬로그램 중이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뉴턴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뉴턴이라는 것은 요, 얘는 dyn은요. 다인하고 다인. 힘의 단위인데 기본 단위가 보니까 지금 뭐로? 센티미터로 표현된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다인. 그래서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인은요. 기본 단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뉴턴이라는 것이 지금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며. 그죠? 자, 이거보다 작은 건 뭐야? 다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인. 그러면 킬로가 아니라 뭐요? 그람으로 표현된 거고요. 그람으로. 자,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거? 세크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하고 그람하고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0배. 그죠? 미터하고 센티미터하고 몇 배? 제곱배.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10의 3하고 10의 2니까 요거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의 5승. 맞아요? 자, 1뉴턴은 몇 단위? 10의 5승 단위.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알면 재미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서도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이 접두와 관계에서 이거 다뤘던 지수 특성 갖다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10의 5승 단위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변는 건 단위 나가는 거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자, 뭐라 간다?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성계수입니다. 자, 점성이라는 것은 뭐야? 달라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고놈을 나타내는 단위가 여기 있는 푸아즈입니다. 푸아즈. 푸아즈. 요것은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기 단위예요.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 자,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 있어요. 자, 요거 보세요. 자, 그람에다가 퍼는 이렇게 원래 나누기예요. 여기다가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서 요거 보이죠? 자, 다인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뭐야? 그람만 필요한 거야. 그람만. 그러면 요거 필요 없죠? 자, 필요 없으니까 곱하기 되는 거는 반대로 내려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나누기죠? 나누기 되는 거는 넘어갈 때 뭐로 넘어가야 돼? 곱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람 대신에 일단은 다인을 써주고요. 센티미터가 곱하기였으니까 얘는 이제 뭐로? 나누기로 일단 들어갈. 그 다음에 세크 제곱은 나누기였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뭐야? 그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정리합니다. 센티미터가 나누기니까 얘도 나누기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나누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센티미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고 곱하기 세크고요. 여기는 지금 다인이고요. 여기는 뭐야? 세크 제곱이죠. 자, 그럼 세크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세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네. 자, 요거하고 요거 하나 지워주겠죠? 자, 요렇게 해주니까 요거 단위 정리하면 뭐 나오겠어요? 바로 다인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세크. 자, 밑에는 뭐 나와요? 센티미터 제곱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맞춰보면 똑같죠? 자, 그럼 이 단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뭐를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래서 푸아즈의 기본 단위는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를 갖는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를 큰 단위, 킬로 단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다 이런 얘기. 이것을 뭐라 한다? 점성계수의 단위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됐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그람은 위에가 있고요. 센치하고 여기는 세크는 밑에가 있다는 거. 자, 그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동점성 계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톡스라 그래. 스톡스. 단위가 동점성 계수 스톡스. 자, 기본 단위 어떻게 됩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 스톡스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톡스의 단위, 그다음에 푸아즈의 점성 계수의 단위. 자, 고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자, 익혀가시는 얘기야. 차근차근 하나씩. 자, 여기서 뭐 얘기했어요? 자, 힘은 이거 킬로그램 중 9.8 뉴턴의 관계를 갖는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뉴턴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요거하고 어떤 거 해야 돼? 요 위에 거. 자, 두 가지 외우시고요. 점성계수는 요거. 예를 갖다 뭐라 한다? 푸아즈를 한다는 거. 동점성계수는 스톡스인데 단위는 요런 단위를 갖는다. 자,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이 나옵니다. 1. 자, 줄이죠. 1줄은 뉴턴미터, 요것만 딱 알아두세요. 뉴턴미터. 그 다음에 동력. 자, 동력이요. 여기서는 뭐 하시면 되냐면 1kW하고 여기는 102 kg force meter per sec하고 자, 고관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놈하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요거 정리하면요. 102 곱하기에다가 kg 중이니까 자, 몇 뉴턴? 9.8 뉴턴. 자, 미터 퍼 세크잖아. 그죠? 그러면 102 곱하기 9.8은요. 1000이 나옵니다. 1000. 자, 뉴턴 미터 퍼 세크 나와요. 그러면 1000은 우리가 뭘로 표현한 거야? 킬로. 그다음에 뉴턴 미터는 줄이죠? 그다음에 세크입니다. 자, 줄 퍼 세크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했다? 와트라고 했잖아. 이렇게 와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1kW하고 102kg force meter per sec하고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걸 많이 썼어요. 동력을. 자, 그 다음에 1PS. 요게 지금 뭐냐면은 엔진 마력이에요. PS가. 요 엔진 마력은요. 75kg force meter per sec고요. 자, 75에다가 뭐 곱하면 9.8을 곱해주면 얼마나? 735가 나온다. 네? 대략적으로. 그래서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1kW는 102kg force meter per sec고요. 자, 1PS는 75kg force meter per sec인데 얘는 735W를 갖는다. 자, 세 번째 물의 밀도가 있어요. 자, 밀도라는 것은 뭐야? 밀도. 최적당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도. 자, 최적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질량은 킬로그램 쓰고요. 최적은요. 세제곱미터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요거. 자, 1000배 주면 어떻게 1000배 주면? 1000배. 1000g이죠? 1kg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거? 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1000세제곱미터. 자, 그럼 뭐야? 센티미터는 기본적으로 뭐였다 볼 수 있다? 자, 밀리리터로 볼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제곱센티미터는 자, 밀리리터로 갖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1000밀리리터는요. 1리터잖아. 그죠? 1000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1000분의 2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니까 1리터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리터 표현한 거고요. 자, 또 1000배. 1000kg에 요거는 얼마? 1000리터죠. 1000리터가 뭐예요? 1세제곱미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어떤 것만 쓴다고? 이거 쓴다고요. 그냥 편하게. 딴 거 복잡한 거 말고 이거 하잖아요. 1000kg per 세제곱미터. 이게 물의 밀도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000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사승 나오죠? 자, 저거 단위 변환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게 지금 밀도 단위잖아요. 밀도. 자, 그럼 예를 들었다가 힘으로 뉴턴을 바꿔보겠어요. 뉴턴은 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맞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킬로그램 대신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넣어야지. 세제곱미터. 자, 뭐 들어가요? 일단 뉴턴에다가 자, 곱하기 미터 돼 있네. 필요 없죠? 반대로 가니까 뭘로 가야 돼? 나누기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 나누기 돼 있죠? 나누기 되는 거를 반대로 가니까 요거는 뭐로 가야 돼? 곱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킬로그램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뉴턴 나누기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미터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 가서 곱해지겠죠?
유턴 세크 제곱. 여기는 뭐 미터가 세 개다 하나 더 곱해주니까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같은 것이 요거 자 유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단위가. 그러면 앞에 있는 저 천이라는 숫자는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이렇게. 자. 여기 천 붙으면 여기도 뭐 붙어야 돼요? 천이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천 뉴턴이야. 자 얘를 갖다가 킬로그램 F로 바꾸면 어떻게? 9.8로 나누면 되잖아요. 천 곱하기 9.8분의 1에 킬로그램 F죠. 곱하기 세크 제곱의 미터 4승이니까. 자, 이거 계산기 얼마 나온다고요? 102가 나온다. 자, 102. 그래서 102 킬로그램 F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 거 알겠죠? 어? 물의 밀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썼어요, 이것도. 저걸 더 많이 썼어, 102. 최근에 들어서 어떤 단위 많이 씁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써요. 그러니까 뉴턴 세크 제곱 퍼 미터 4승을 외울 필요가 없이요. 뭐만? 이거만 외우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얘하고 얘하고 두 개만 한 거잖아 지금 보면. 그쵸? 자 그거하고 뭐야? 킬로그램 F는 지금 뭐 9.8 뉴턴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 개 갖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이 수리학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바꾸는 걸 다른 것보다도 자 그것만 잘 내시면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리학은 실기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예습 복습 안 하면요 나중에 실기 못 해요. 실기를 3년, 5년, 10년 내도 못 보다 이거는. 왜요? 외우는 거 다 맞아도요 계산 문제가 틀려버리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연물 기능장 봐가지고 점검실만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편중되는 거 어떻게 이제 막 계산 문제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뭐야? 계산이 아니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얘기가 나오는 게 뭐야? 암기왕 뽑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러면 실전 문제하고 계산 능력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시험 보고 나면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붙은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게 아니고 혹 떨어지신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자꾸 내.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문제 점점 어려운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를 갖다 수용을 해서. 자, 민원은 의도는 뭐예요? 의도. 아, 좀 쉽게 내가지고, 나 좀 붙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꾸 얘기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 볼게요. 자, 비중량은, 비중은 뭐냐? 비중은. 비중량. 자, 이거는요? 뭐에다가? 밀도에다가. 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자, 뭐냐면은, 최적분의 질량이 아니라 뭐다? 중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량. 최적분의 중량.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비중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량. 즉, 최적 대비 중량이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중량.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량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중력가속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를 우리가 뭐로 표현해? 그람 포스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요거는요, 뭐가 들어간 거야? 질량에다가 9.8이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인데, 딴 거 필요 없이 요거만 보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천에다가 킬로그램 포스에 세제곱미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예요? 9.8 뉴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1000 곱하기 9.8 뉴턴이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9800 뉴턴 나온다. 9800. 근데 9800이라는 건 뭐야? 9.8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000을 갖다 우리가 뭐로 표현하는 거야? 킬로로 표현하는 거죠. 킬로로. 그래서 어떤 거 씁니까? 이거 쓴다는 얘기야.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쓴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물의 밀도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도 얼마야 생각해야 돼, 물의 밀도는. 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바로 물의 밀도다, 이런 얘기. 자, 물론요, 문제상에서 물의 밀도를 갖다 만약에 998로 주었다 그러면 그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어졌을 때는 이거 대입하는 거고요. 자, 물의 비중량은 얼마냐? 자, 이것도 안 주어집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 그럼 얼마? 바로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다. 이게 뭐야? 물의 비중량이다. 아시겠죠?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요거 갖다 이제 정리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근차근 집어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요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